안녕하세요. 관아초이 활자부입니다. 자, 오늘 습사를 좀 해보려고요. F-15 준싱 여습용 리커브 모드입니다. 이문기로 아주 괜찮아요. 조준기랑 쿠션 플런저랑 레스트 철제 마그네틱 레스트 좀 저렴한 거 그냥 달아가지고 비행을 아주 깔끔하게 잘 잡아놨어요. 비행을 잘 잡아놨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차점도 아주 잘 모이네요. 자, 잘 보일려나 모르겠네. 어떤 걸 해야 되지? 아, 이거 하면 되겠다. 밝게. 자, 보시면은 제가 타겟이 많이 상해가지고 지금 여기 노란색 요거 보고 쐈거든요. 아, 지금 거의 대부분이 텐 구역에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두 발 정도 빠졌는데, 아, 진짜 별로 이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대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대에서 리커브, 경기용 리커브를 뿌린다 하면은 한 세트를 뿌린다 하면은 이 제품 많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 66인치짜리 활인데요. 그렇게 뭐 그 경기용 리커브 치고는 꽤 크지 않아요. 아담한 사이즈고 66인치면은 한 68인치, 72인치 요 정도 사이까지 이제 성인 남자 기준이라면은 보통 쓰게 되는데 이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활은 아니고요. 활이 크지도 않은데 반해서 밸런스가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잡아당겼을 때 상하의 이질감이라든지 그러니까 림 장력이 좀 다르다거나 센터에서 좀 벗어났다거나 하면은 이질감이 확 오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쪽으로는 메인터넌스가 아주 잘 되는 제품이에요. 아주 편안하게 슈팅을 할 수가 있고요. 비행 또한 조금만 손을 본다는 건 뭐 활 자체를 손을 보는 건 아니고요. 레스트 세팅이라든지 아니면 쿠션 플런저의 어떤 장력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거를 조절을 해서 비행만 똑바로 맞춰준다면은 다 저렴한 조준기와 저렴한 스테빌라이저 이렇게 간단하게 뿌린 그런 장비로도 충분히 한 4-50m 이상 습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재밌네요. 아, 뭐 굳이 실내 공장 갈 필요 없이 대충 이렇게 뭐 한 20만원 내면은 전화거든요. 예, 운동상입니다. 예, 하늘소리마트라고 보이시나요? 예, 거기 2층으로 올라오시면 돼요. 거기 2층에 저희 사무실이에요. 네. 아, 들으셨죠? 저희 가게 찾아오시려면요, 원주 우성 1차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하늘소리마트 2층으로 올라오시면 저희 가게에요. 아, 여담입니다. 자, 뭐, 설명 이어갈게요. 그립도 아주 편안한 편이고요, 불편함이 없어요. 쏘는데 불편함도 없고, 뭐, 좀 떨림이 심하다거나, 뭐, 그런 저가형 활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단점이랄까, 이런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활이에요. 내구성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또 오래 안 써봤으니까. 제가 한, 이 활은 한 4,500발 정도 쐈거든요. 4,500발 이상 쐈을 거예요, 쏘기는. 근데 뭐, 컨디션이 크게 변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뭐, 양장으로도 저희가 납품을 간혹 가는데, 요 제품 가져가신 분들이 뭐, 아직까지는 내구성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는 아직 없었어요. 지난 여름부터 나갔었는데,
뭐 양호장에 쓰면은 꽤 텁하게 쓸 텐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 없는 거 보면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림 틀어짐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저희가 또 다 사후 관리를 해드리니까요. 걱정 안 하시고 저렴한 가격에 뭐지 이게 경기용 리커브 입문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겨울 됐으니까요. 겨울에는 밖에 나가서 먼 거리에서 쏘기 힘들잖아요. 컴파운드 가지신 분들도 다 좀 짧은 거리에 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예.